1, 2, 3, let's go! go!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지금 옷을 안 입은 것 같지만 네,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요즘에 약간 이런 태닝 된 듯한 느낌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런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화장품을 좀 샀거든요. 브이로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연히 좀 미팅과 미팅 사이에 시간이 떠가지고 세포라를 갔는데 거기서 야금야금 사다 보니까 화장품이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럼 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선 스킨케어부터 해줄 건데 이 메이크프렘에 세이프미 릴리프 에센스 토너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엄청 대용량이에요. 400ml입니다. 이 라인의 크림을 제가 임신했을 때 진짜 잘 썼잖아요. 조리원 짐 챙기는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그때 한 통 다 비우고 새 거를 챙겨서 가져가는 걸 보여드렸었죠. 어쨌든 이 라인은 저한테 진짜 잘 맞아가지고 근데 저는 메이크프렘 제품이 저한테 되게 전체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거랑 그 제가 완전 추천했던 더마토리 패드랑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은 요즘에 또 이 빌리프의 뉴메로 10 에센스인데요. 이것도 제가 저번 브이로그 영상에서 진짜 너무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추천했던 그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원래 욕실에 놓고 샤워하고 이제 나오기 전에 욕실에서 바로 발라주는 제품인데 확실히 이 에센스 때문인지 아니면 욕실에서 스킨케어를 하고 나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속건조가 진짜 많이 잡혔어요. 제품 개수나 이런 거를 줄여도 속건조가 확실히 잡히더라고요.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제가 평상시에 잘 쓰는 닥터자르트 선크림은 지금 욕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쁘아를 발라줄게요. 뭐 원래는 두 개 번갈아가면서 쓰긴 하지만 근데 닥터자르트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닥터자르트 선크림을 거의 다 써가거든요. 근데 색이 좀 이렇게 노을해졌어요. 내용물 색이.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화장품이 상한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원래 선크림은 정해진 유통기한보다 조금 더 빨리 쓰고 빨리 버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거를 버리고 새로 다시 선크림을 살까 생각 중입니다. 아 그리고 이 제가 쓴 에스쁘아의 워터 스플래쉬의 프레쉬 버전 이거는 바를 때는 색이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딱 바르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클렌징 워터로 지워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살구색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바르면 약간 CC크림처럼 색이 더 퍼지나? 예전에 나온 CC크림도 막 화이트색이었는데 약간 이렇게 롤링하면은 살구색으로 변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색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클렌징을 하면은 그렇게 살구색이 나오더라고요. 이 자빈드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를 사용을 해줄게요. 근데 이거 아 어떡하지? 왜냐면 제가 지금 브러쉬도 쓰고 싶고 스펀지도 쓰고 싶은데 또 이거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쿠션이야. 어쨌든 이거를 이거 고장났어요. 저 또 고장났어요. 왜냐면 이게 자석인데 위에 자석이 구멍 안에 원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붙어야 되는데 자석이 자꾸 여기 밑에 거 자석에 붙어가지고 빠져버렸어요.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몰피 M707-4/3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게 밀착력이 진짜 좋거든요. 피부 봐봐 또 뒤집었어. 어머 저 이렇게 피부 자세히 안 봤었는데 아니 피부가 왜 이렇게 자꾸 빨래만 개고 나면 뒤집어지는 거지?
왜냐면 제가 나름의 결벽증 아닌 결벽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래를 갤 때 하나하나 그 돌돌이 아세요 여러분? 그걸로 옷 안쪽이랑 겉에 쪽이랑 다 돌리거든요. 다 이렇게 밀어서 먼지 제거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정리를 해가지고. 근데 이 브러쉬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결자국 하나도 안 남고 발리죠.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진짜 잘 쓰는 퍼프가 있는데 이거 자주 퍼프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요즘같이 뭔가 두껍게 올리자니 마스크에 너무 많이 묻어날 것 같고 또 여름이어가지고 답답하고 뭔가 이럴 때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팔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사각형 모양이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을 잡으면은 이렇게 곡선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주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이 타르트 컨실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저의 되게 오래된 구독자이신 현주님이 제가 신혼여행으로 하와이 갔을 때 진짜 좋다고 꼭 써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산다는 거를 깜빡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아마 그때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갔던 그 월마트인가? 어디였지? 어디 갔는데 없었어. 그리고 이것도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컨실러 브러쉬 몰피의 M705. 이게 되게 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뾰족해서 여기에는 되게 하기 좋다. 그리고 이 몰피 스펀지로 밀착을 시켜줘. 오 이게 진짜 좋구나. 이것도 제가 그때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에서야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한 개를 사왔어요. 근데 너무 좋으면 이게 또 저는 계속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게 생각나서 직구로 이거 하나를 시키고 이제 좀 여유분이 있는 상태에서 써보려고 오늘 딱 쓰는 건데 되게 괜찮다. 뭔가 너무 물렁하지도 않고 막 이런 그 경도나 이런 게 괜찮은 것보다는 그런 건 보통인데 되게 피부 표현에 밀착을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밀착을 완전 잘 시켜주는데? 이 누드 스틱의 컨실러. 이거는 이런 스틱 타입이어가지고 이런 짜잘짜잘한 거 가리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넓은 면 말고 되게 조금조금한 트러블 같은 거 가릴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이 블링 글로우라고 인스타에서 되게 핫하신 이슬이라는 분이 만드신 컨실러 팔레트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팟타입 컨실러 찾고 있다고 해가지고 더샘을 사놓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더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인터넷으로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었어요. 근데 되게 뭐랄까 약간 띡한? 흐물흐물하면서도 약간은 이렇게 접착 여기 있는 그런 컨실러더라고요. 제형감이 있어요. 색이 조금 더 어두웠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보통 피부톤에 맞춰서 제작된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제가 쓰기 위한 그런 의견이고. 근데 이게 제가 자빈드 서울 쿠션이랑 썼을 때 조금 무너짐이 있었거든요. 커버력은 상당히 제형이 그런 띡함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하게 가려주는 편이고 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런 이제 파우더를 해줄 건데 이것도 몰피 M448이라는 브러쉬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쇠 쪽까지는 동그라미 모양인데 이게 약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준? 완전 누른 건 아니고 약간 원에서 이렇게 눌러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런데 하기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코드 파우더. 근데 이 브러쉬는 제가 기대가 좀 돼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좋은데 생각만큼 그렇게 브러쉬 모가 부드럽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역시 파우더 짱이야. 지금 여기랑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모공도 진짜 잘 메워주고. 그리고 투쿨포스쿨에서 이런 쿨톤 컬러 쉐딩이 나왔어요. 짜잔. 그래가지고 이거를 써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오른쪽 진한 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확실히 색이 많이 빠지긴 했어. 그 다음은 이 몰피 M506이라는 브러쉬인데요. 일반 쉐딩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작고 탄탄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걸로 쉐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첫 번째하고 이 두 번째 컬러 섞어서 첫 번째 컬러와 두 번째 컬러 섞으니까 뭔가 너무 뭔가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세 번째 컬러를 쓰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여기 저는 여기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안까지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눈썹은 제가 요즘에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마이브로 펜슬 3.5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컬러들은 붉은기가 좀 느껴져가지고 잘 못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히 3.5로 써봤는데 붉은기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좀 다른 브로우보다는 진한 느낌도 있고 정확하고 또렷하게 그려지는 느낌이 있는데 아나스타샤도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잘 썼잖아요. 근데 아나스타샤보다는 색이 덜 진하고 덜 선명한 느낌? 그리고 오늘 사용해줄 팔레트는 이 후다뷰티의 누드 중에서 라이트! 가장 먼저 이 제일 아래 중간 컬러. 근데 브러쉬로 지금 묻혀보니까 생각보다 가루날림이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거의 화이트 아이보리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앞에를 조금 이렇게 느낌을 내줄게요. 이게 발색이 되게 잘 되니까 이런 밝은 컬러들도 되게 잘 보이네요. 그리고 이 제일 어두운 컬러. 외색보다 조금 더 붉고 버건디빛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브라운빛이 많이 없네요. 그리고 펄은 이 후다뷰티에 있는 골드 글리치. 제가 요즘에 이 컬러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게 브러쉬로 하면은 진짜 딱 데일리로 쓰기 좋은 펄 느낌이 나오고요. 손이나 아니면은 그 스펀지 팁 같은 걸로 쓰면은 진짜 화려하게 올라가가지고 하나 있으면 때에 따라 응용하기에 되게 좋은 펄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두 컬러를 섞어가지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색감만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줬고 여러분이 저번 영상에서 굉장히 궁금하다고 좋아요 1위까지 만들어주신 그 마스카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뮤드 인스파이어 컬링 마스카라인데 블랙이랑 브라운 둘 다 사려고 했더니 브라운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브라운스러워요. 그죠? 저는 약간 클리오랑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팁 부분은 클리오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 클리오보다 더 얇고 더 가볍게 올라가요.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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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러분, 어머,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거 사면서 이거 만드신 분 있죠? 레미? 그분이 너무 속눈썹이랑 눈이 예쁘게 생기셔가지고 아, 그래서 저렇게 예쁘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 물론 그분이 예뻐요. 정말 예쁘시고 그분의 스킬이 좋으셔서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마스카라가 진짜 한몫하는데요? 어머 어머 이게 근데 금액이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클리오급? 약간 많이 저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머 어머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잘 되는데요? 어머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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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이제 인중눈썹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마스카라가 이렇게 컬링력 약한 거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하나 올라가고 깔끔하게 발리고 이런 거에는 진짜 예민하거든요. 근데 우선 하나하나 발리고 깔끔하게 발리는 거에는 합격이야. 근데 처지는 건 잘 모르겠어요.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조금 처지는 것 같긴 한데 저만의 느낌일까요?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샤넬의 루즈 알리르 벨벳 62 컬러 이거를 이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이게 벨벳 제형이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줘도 괜찮더라고요. 어떡해 수습 그리고 이건 이번에 레어카인드에 같이 구성으로 들어있었던 립 스머지 브러쉬거든요? 근데 일반 섀도우 브러쉬 재질 같긴 한데 되게 좀 단단하고 짧고 해가지고 립 제품에 들어있으니까 저는 립 전용 스머지 브러쉬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아까 후다뷰티에서 이 제일 처음 컬러 요즘에 섀도우로 이렇게 해주는 거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더 매트하게 표현해주면서 보정력도 생기고 그리고 이 가루 타입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줬고 점을 좀 찍어주고 싶은데 여기다가 해줄까요? 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요. 이런 느낌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는 좋은데 여기에 조금 더 주근깨를 그리고 약간 웜한 느낌으로 하면은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네 이런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